네, 2020년 8월 25일 이정훈입니다. 코로나 확진을 놓고 문재인 정부하고 우파 세력이 좀 다투는 걸 보면서 좀 답답한 생각이 들어서 문재인 정부의 조급함을 조금 지적했으면 하겠습니다. 성과가 목마른 문재인 정권, 정무적 판단이 치명적인 실수를 부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문 정부가 하는 걸 쭉 보면요. A안이 실패하면 A2로 막아야 되는데 B안으로 덮더라고요. B안을 내놓더라고요. 근데 B안이 실패하면 B2, 그와 관련된 대책을 내놨는데 그걸 내놓지 않고 C를 내놔고 계속 주제를 바꿔서 사람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른 데로 이렇게 관심 이동을 시키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순간에는 위기 탈출은 하는데 문제는 해결되는 게 없고 문제만 자꾸 많아지는 이런 상황을 자꾸 만듭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문재인 정부의 정무적 판단이라고 보입니다. 이것이 문 정부를 매우 좀 위태롭게 만들고 우리도 힘들게 만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7월 10일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죠. 그리고 국민 여론이 매우 나빠졌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은데 세금 부담을 많이 하는 다주택자, 상대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의 세금을 올린다고 했으니까 바로 반말이 나왔죠. 선거 직전에 재난지원금인가요? 나눠주고 이렇게 회수하는 거냐? 하고 반발이 일어났고. 어쨌든 이렇게 되니까 문재인 정부는 증세를 추진한 거 아닙니까? 부동산 정책을 통해서 나눠줬던 재난지원금을 거둬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증세를 하려면 경기가 좋아야 유리하니까 경기 진작을 시도한 걸로 보여요. 7월 2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는데 그때 8월 17일을 임시휴무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8월 15일이 광복절인데 토요일이죠. 그리고 16일이 일요일인데 그럼 15일은 쉬는 날인데 쉬지 못하고 그냥 건너뛰는 거니까 17일을 임시휴무일로 정해서 사흘간 연휴를 주게 되면 아무래도 휴가 때니까 경기가 살아나겠다. 이렇게 만든 거죠. 근데 그때 이미 그렇게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동해서 코로나 확산될 거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걸 무시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한쪽 얘기만 듣는 얘기입니다. 정무적 판단을 한 거죠. 자기네 필요한 것만 보는 거죠. 그 7월 30일 비상경제중앙안전대책본부가 열렸는데 그때 홍남기 부총리가 1,800명을 대상으로 외식과 숙박, 영화, 전시 등 8대 소비 쿠폰을 집행해 1조 원 수준의 소비를 촉진하겠다. 예. 경기 일으키려니까 정부에서 쿠폰을 나눠줘서 1조 원 정도의 돈이 돌아가도록 하겠다. 성수기인 8월에 임시 공휴일까지 지정했으니까 방역을 바탕, 이때는 이제 코로나 잘 잡았다고 자랑할 때거든요. 관광, 스포츠, 문화, 소비를 활성화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경력 일으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대본 코로나 장기에 따른 국민적 우울감 해소를 위해서 10월을 특별 여행 주간으로 지정하겠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여한 중대본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국민적 우울감 해소, 불안감 해소를 위해 오는 10월을 특별 여행 주간으로 지정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금융위기 등 중대한 사회적 사건 이후 자살률이 증가한 과거 사례가 있으니 코로나19 발생 6개월이 지난 지금 심리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소비 쿠폰 지원, 근로자 휴가 지원 확대, 문화여행 코스 개월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 그랬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특별여행 주간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여행이 아니라 한적한 곳을 추천하고 여행을 즐기는 내용이 될 것이다. 외출을 못하는 가운데 여러 심리적 우울이나 불만이 증대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정부가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좀 더 건강하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국민께서도 자기 자신을 돌봐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70 부동산 대책으로 국민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8월 17일 휴가를 하루 늘려서 소비 진작하기 위해서 쿠폰 뿌리겠다. 그리고 10월쯤에는 이 국민들이 그동안 많이 방역 강화 때문에 외출하지 못하실 것 같으니까 어떤 여행 특별기간을 설정해서 그 즐기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게 참 문제라는 거죠. 그랬는데 바로 8월 15일 날 광화문 보수
사람 보수인들의 집회가 있고 난 다음에 8월 22일인가요? 박농호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게 됩니다. 지난 15일 국내 발생 환자가 1일 100명을 넘어선 이후 불과 일주일 만에 1일 300명을 돌파했다. 10명 내외이던 수도권 이외의 지역도 어제부터 환자 발생이 70명을 넘어섰고 확산세도 빨라지고 있다.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 집회 등에서 비롯된 2차, 3차 연쇄 감염이 이번 주말부터 본격적으로 확산될 것이며 자칫하면 지난 3월의 대구 경북과 같은 이게 신천지 사건이죠. 교회 대규모 확산이 전개될 위험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지금 확산세를 조기에 통제하지 못하면 대규모 유행으로 번지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코로나19에 대응에 집중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전국적으로 2단계로 격상한다. 필수적인 방역 조치에 불응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법에 따라 무관용으로 엄정히 대응할 것이다. 이런 담화를 발표했어요. 이건 뭔가 하면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시에 가가지고 똑같은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기 때문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표면을 하냔 말입니다. 그 전에는 막 경제를 살린다, 뭐 여행 특별주간까지 하겠다고 해놓고. 이래 때문에 8월 24일 국회에 간 정석윤 총리는요, 드디어 시인을 합니다. 17일 임시 공휴일을 지정한 방역에 도움되지 않았다. 했고요. 안타깝다면서. 그러나 정부 책임론에 대해서는 지금의 잣대로 그때의 판단을 재단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당시 정부 관련 조치들은 모두 방역당국의 동의를 받고 실시한 것이다. 즉 뭔가 하면 7월 10일에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나서 국민들의 저항이 크니까 경기 진작책, 뭐 쿠폰 나눠주겠다, 뭐 이런 것들을 막 휴가를 늘려주겠다 한 것들이 다 방역당국의 도움을 받고 한 거지 독단적으로 한 거 아니다 이 주장을 했습니다. 과연 그런가요? 제가 여러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항공업계에서는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때 한참 방역이 잘 돼갖고 여름철에 국제여행을 할 수 있도록 풀어줄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안 풀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일본에서 왜 안 푸냐 그랬더니 막 다니다 보면은 이 전염이 퍼지기 때문에 아마 여름 잘 지나고 가을에 풀어도 가을에 풀 거다 그랬습니다. 실질적으로 국제여행은 각 나라가 풀지 않았습니다. 우리 혼자 푸는 게 아니라 상대도 같이 풀어줘야 되니까. 근데 그게 국제적인 상황인데도 문 정부는 성급하게 국내 경기 진작을 시도했다가 8.1로 집회가 일어나는 역풍을 맞았다? 조금 이상하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론이 바뀌니까 코로나 사태를 이용해서 8.1로 주도한 세력의 책임을 덮어씌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민노총도 광화문 집회를 했는데 거기서 확진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똑같은 잣대를 민노총에 적용해서 민노총 노조가 가입한 우리나라 주요 직장들은 셧다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긴 또 안 하고 사랑행 제1교회만 그렇게 몰아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 이런. 이걸 보면 자꾸 이 문정부가 이 아까 말한 대로 A사건이 터지면 A2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B를 제기해서 덮어버리고 B가 또 커지면 B2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C를 제기하고 이런 거라는 얘기입니다.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처음 문제가 터졌을 때 이걸 이게 A라고 하면 A2로 대응해야 되는데 이 말은 안 들었거든요. 의사 말들은 안 들었어요.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문제 됐을 때 중국의 요청을 받아들여갖고 중국과 왔다 갔다 하는 노선을 폐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굉장히 방역을 잘해갖고 확진자가 10명 이하로 떨어졌을 때 더 방역을 강화하고 2주간 버텼으면 제로가 되고 그럼 해외 요인만 차단하면 되는데 성급하게 완화를 추진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하다가 이렇게 엉터리가 돼버렸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 4.15 총선에서 압승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하면 좋아할 거다고 밀어붙였다가 이 꼴을 당한 거 아니에요. 결국 8월 15일 날 비가 제법 내렸는데 그때 광화문으로 많은 시민이 나온 거는 문정부에 대한 불만 때문인데 그걸 국민들이 하는 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국민을 겁박하는 쪽으로 갔거든요. 지금 정광훈 목사는 엑스맨처럼 됐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정부의 국민들은 문정부의 실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정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 8.15 집회 이후에 확진자가 급격히 는 거는 좀 이상하죠. 그 이전에 이미 감염된 사람이 많았을 텐데 그건 그때는 감염 조사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되니까 국민적 신뢰를 받던 정경 질병본부장도 국민들로부터 의심을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광화문 집회는 충분히 예고되고 여러 번 광고가 나왔던 건데 그때 왜 제대로 대처를 안 했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는요 이게 하나의 예인데 이 코로나가 지금까지 뭐 해낸 게 없어요. 적폐청산을 한다면서 과거와만 싸웠습니다. 이게 과거 이제 조선정부가 이렇게 나갔는데
그렇게 하면 국민 지지를 받는다고 본 것이거든요. 그러나 정권은 현재의 문제를 풀고 미래에 위해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갑자기 과거 문제만 처단하다가 코로나는 현재란 코로나라고 하는 현재의 문제를 만나니까 대응 철학이 없으니까 우왕좌왕했잖아요. 명분에 밀려서 중국에 대한 국경 폐쇄를 뒤늦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의료 체계가 좋아갖고 K 방역의 성과를 거두자 잘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K 방역의 기본인 건강보험 체제는 박정희 정부 때 만들었던 거. 그것도 덮으려고 했죠. 4.15 총선에 압승하자 다시 또 개혁을 한다면서 막 밀어붙였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검찰과 싸운 게 대표적인 거죠. 뭐 공수처가 뭐 대단하다고. 검건유착, 검언유착을 뭐 그렇게 밀어붙입니까? 장인애가 만든 검언유착 조작이 더 큰 거죠. 그리고 그런 개혁이라고 했던 게 실패하니까 부동산 정책을 추진했다가 또 역풍을 맞이고 하니까 계속 A안 실패하니까 B안 이렇게 C로 가다가 이제는 코로나까지도 섣부른 자랑했다가 재유행에 턱 걸린 겁니다. 그래서 정광훈 목사 탓으로 돌리겠지만 결국은 그래도 문정부의 책임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표를 의식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되는데 표가 안 떨어지고 표가 더 올 수 있는 지지율이 높은 것만 자꾸 정부적 판단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잘 모를 때는요. 전문가 말을 들어야 됩니다. 정무적 의견을 내는 사람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리저리 책임없이 얘기할 뿐입니다. 여기가 좋을, 검증되지 않은 겁니다. 이게 좋을 듯한 겁니다. 라는 아이디어는 없죠. 정무적 판단을 넣고 싶을 때는 과거 정부 때는 국정 컨트롤 타워로서 국정원 국내 파트가 움직였어요. 국정원 국내 파트 얘기를 딱 들으면 정무적 판단이 얼마나 허방이라는 걸 금방 알아차리는데 그걸 다, 국정원을 다 죽여놨잖아요. 그러니까 정무적 판단이 정치가 모든 것에 우선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이 난맥에 빠지는 겁니다. 지금 청와대 참모진들, 지금 시민사회 수석이니 뭐 이런 분들 보게 되면 사회운동가 출신, 시민운동가 출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정무적 판단하는 정치 만능주의로 간 거 아니에요? 북한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문재인 정부가 자꾸 위기에 빠지는 겁니다. 정부적 판단이 치명적인 위기를 부른다. 지금 코로나 사태를 절로 떠넘기지만 이게 뭡니까?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 뭐 검언유착으로 떠넘겼다가 검경 공작이 드러나고 이런 사태로 자꾸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막고 나가야 되는데 못 막는 겁니다. 정무적 판단을 빨리 중단해야 되는데 청와대에 있는 주사파 출신들 내지는 시민운동가 사람들을 빨리 제거하고 그래도 국가를 운영해본 행정조직이 들어와서 쭉쭉 전문가들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이런 위기에 빠지는 겁니다. 지금 문정부의 위기는 여기에 있다. 이걸 알고 바꿨으면 좋겠는데 못 바꾸면 어떻게 되죠? 여기에 대한 대비를 이제 서서히 해야 될 때라고 저는 봅니다.